저희 해양분자생명과학과는 쉽게 말해 해양에서 자라고 있는 생명을 분자 수준에서 관찰하고 연구하는 학문을 배우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창조적인 사고 능력을 구현하고 인류 복지에 기여하는 국제적 전문인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실무 및 실험과 토론학습을 통해 실험자로서 갖춰야 할 지식과 자세를 고루 배울 수 있습니다. 해양분자생명과학과에서는 기초과목인 해양수산, 생물학, 일반화학 등을 비롯하여 생리학, 분자생물학, 유전학 등의 전공 과목을 통해 해양생명과학 분야의 토대가 되는 지식을 쌓고 실험을 통해 수업시간에 배운 것을 실습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저는 실험 수업을 통해 소수의 인원으로 조를 정하여 직접 실험에 참여함으로써 이론으로 배운 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해양분자생명과학과의 열정적인 연구 실험실을 하나씩 방문해 볼까요? 첫 번째로 방문한 이곳은 해양분자생물학 실험실입니다. 이곳에서는 해양 생물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생명 현상에 대한 유기적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어류를 비롯한 수산 자원의 DNA, RNA 및 단백질 등의 분자 생물학에 관련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과제로는 연어과 어류의 모천회기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어류 및 폐류의 개군 분석과 산지 식별 방법에 대한 연구, 그리고 해양 생물 뉴의 의약품 소재 개발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실험실입니다. 여기는 분자 발생 생물학 실험실입니다. 이 실험실에서는 멍게를 주 재료로 하여 생물의 발생 과정을 연구합니다. 특히나 올챙이 모양을 하고 있는 멍게 유생은 꼬리에 존재하는 근육과 신경의 도움으로 헤엄을 치는 등 성체의 겉모양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모습을 관찰할 수 있으며 멍게는 물고기나 우리 인간과 함께 척삭 동물문이라는 하나의 무리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멍게의 발생 과정에서 신경세포의 형성 메커니즘, 세포 분화, 비대칭 세포 분열의 관련성 등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실험실은 분자 내분비학 실험실인데요. 이곳에서는 해양 동물과 포유 동물의 세포 활동에 필요한 호르몬 수용체 및 유전자 활성 조절 인자를 분자 수준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생물의 생산성 향상과 종 보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중에 천연기념물급 냉수성 어종인 열목어의 생식선 자극 호르몬을 생명공학적인 방법으로 생산하여 실제 생물에 적용한 연구가 대표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이번 실험실은 해조생물공학 실험실입니다. 이 실험실에서는 해양생물체로부터 근육성장 조절 물질과 라이프스타일 개선 물질 등의 생리활성 물질을 탐색하며 어류 및 포유류 동물 모델 등을 이용한 생리활성 검증 그리고 생리활성 물질에 대한 생물 반응 기적을 규명하여 건강 기능성, 바이오 위약품 및 천연 위약품 소재 개발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실험실은 생물의학 신소재 실험실인데요. 이곳은 살아있는 생물체로부터 생물공학적 방법을 통해 만들어지는 신물질을 포함하여 유전자, 단백질 및 고차원의 물질 합성뿐 아니라 해양 생약 신소재로부터 활성이 높은 신약 신소재 물질을 개발하고 과학적 타당성을 밝혀 산업화에 유용한 후보 물질들을 선별하는 연구를 수행합니다. 지금까지 해양분자생명과학과의 다양한 실험실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저희 대학생들의 멋진 활동과 학과 행사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리 해양분자생명과학과는 매년 신입생들과 전학년이 모여 단합심과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 멤버십 트레이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더불어 저희 해양분자생명과학과는 단순한 MT가 아닌 연구소 및 기업체를 견학하는 일정이 항상 포함되어 있어 학부생들에게 전공에 대한 호기심을 더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뿐 아니라 학과에서는 해양 바이오 및 생명과학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특강을 진행하고 또한 제약회사, 연구소 등에 이미 진출해 계신 선배님들도 초청하여 진로를 결정하고 전공 실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줍니다. 저는 이번 졸업생 초청 특강 때 선배님들께 대학생활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했는데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또한 해양분자생명과학과에서는 매년 해양바이오 글로벌 탐방을 통하여 해외 기업을 견학하고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이번 연도에 일주일간 글로벌 탐방을 다녀왔는데요. 학교에서 이론으로 배웠던 내용들이 실제 기업에서 어떻게 연구되고 개발되는지 배움으로써 해양바이오 분야 전문인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지 고민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희 학과 강의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유전 생화학이나 미생물학 분야 등
여러 분야에서 최고이신 교수님들도 계시고 일방적인 수업이 아닌 서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재미있게 잘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1학년에서 4학년까지 모두가 매 학기마다 랩 배정이 되어 지도교수님과 1대1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수님들께서는 전공 지식 이외에도 항상 저희 미래에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해양 바이오 및 생명과학 분야에 관심 있는 수험생 여러분, 저희 학과에서 공부하게 된다면 세계의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심도 깊게 배우며 참된 배움의 기쁨을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멋진 꿈을 품고 길을 만들어 나가는 해양 분자 생명과학과로 오세요.